안녕하세요. 밤놀이자입니다. 겨울이 되니까 집에서 뭐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DIY 관심 있는 분은 겨울철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DIY 좀 많이 하시죠. 그 전기 쪽에 DIY 하시다 보면 가장 문제되는 게 배터리 스폿인데 이 앞에 영상에서 여기 보면 웬만하면 초보분들은 캐시 인증 배터리 사용하는 걸 제가 추천을 해드린다고 이야기 드리고 뚝딱뚝딱 다이세상에서 판매하는 배터리 캐시 인증팩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전기 DIY하고 배터리 부분 빼놓고 배선도 보고 만들 수 있는 게 엠서버 하시다가 보면 당연히 나도 이제 스폿을 치보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래가지고 어떤 제품이 좋을까 어떤 스폿기가 좋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전에 한번 이쪽에 보면 파워뱅크하고 연결해가지고 스폿 칠 수 있는 모드 한 만원 얼마짜리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그 제품도 0.15T까지 스폿 치는 데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스폿 양하고 약간은 튜닝하면 2T까지도 가능했어요. 저는 전선을 좀 바꾸고 하면 그것도 파워뱅크가 또 따로 있어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최근에 DIY 유튜브 영상에 보면 많은 분들이 가성비 좋다 해가지고 되게 많이 소개하는 제품이죠. 그 배터리 내장되어 있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스폰 영상을 웬만하면 지금 이제 공개를 안 해요. 왜냐면 저희 어느 정도 숙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스폰 치는 거 보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거 되게 쉬워 보여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이 영상이 보입니다.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 스폿은 너무 간단하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스폿기 종류 이게 저렴한 것부터 해가지고 이런 스폿기 또 소개해주는 영상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소개는 해드리면서도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폿기는 진짜 구매하시고 나면 많이 사용해봐야 돼요. 어찌게 폐배터리 전압이 없는 배터리를 구해하셔가지고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그 진짜 이게 폭발해도 위험성 없는 배터리 같은 경우 1865고 측면에도 스폿을 치가지고 강도를 자 본인이 내 스폿기에 어느 정도 강도면 가능하다는 거 되게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스폿기가 똑같은 스폿기라도 얼마나 접촉이 잘 되냐 안 되냐 따라서 강도가 틀리고요. 그 전선 굵기가 얼마짜리냐 따라서 그 강도가 다 틀려요. 저 사람은 똑같은 스폿기인데 3단에서 가능한데 나는 3단 하니까 되게 스폿이 강한 경우가 있어요. 그 원인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스폿 치는 거 있죠. 앞에 놓은 거. 그게 얼마나 사포질이 잘 돼 있냐 따라서 스폿 강도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 스폿기 구매하면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 있는 제품에다가 스폿을 치셔야 되고 특히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스폿이 강도가 틀려야 됩니다. 일반 분은 이 부분은 이야기 안 하던데 강도가 틀려야 되고요. 0.1T 할 때 스폿 강도하고 0.15T 할 때 스폿 강도하고 0.2T 할 때 스폿 강도가 틀리고요. 니켈 도금 플레이트냐 순수 니켈이냐 따라서 스폿 강도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박싱하기 전에 이렇게 서두에 충분히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스폿 용접은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장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안전을 신경 쓰고 작업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을 꼭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된다면 스폿기 사시면 되는데 저도 보면 가성비 좋다고 한 제품인데 저도 지금 오늘 물건 받아가지고 확인 안 해봤어요. 일단 여기만 뜯어가지고 오픈해보니까 스폿기 본체가 있고 설명서 있고 그냥 이렇게 돼 있고요. 요 부분 이제 스폿기 돼 있는데 선인데 보면 요 앞부분에 투명 수축 튜브 가지고 작업이 돼 있어요. 투명 수축 튜브 가지고 그 이거 보나 마나 여기 꼽는 거겠죠. 이식으로 꼽으면 되겠죠. 저도 설명서 안 읽어봤어요 아직. 이렇게 하면 되겠고 빡빡하네요. 니켈 플레이트가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요. USB-C 타입이네요 전선은. 그리고 다이아몬드 줄이 들어가 있는데 좀 줄이 좀 많이 걸쳐요. 걸치게 돼 있는데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요 부분을 스폿 칠 때 이렇게 좀 갈아주라고 돼 있는 갈기 위해서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폿기를 사포가지고 좀 둥글게 좀 완만하게 둥글게 좀 갈아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보니까 그 다른 건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사용 안 할 것 같아요. 하드디스크 개조한 글라인더가 가지고 요 부분은 좀 글라인더 여기 좀 둥글게 끝에 글라인더 작업할 예정이에요. 사용 방법은 요 부분 하면 전원 버튼이고요.
밑에 버튼이 전원 버튼입니다. 이렇게 하면 요 위에 거는 위에 버튼은 스포 단, 이건 몇 단,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6단 이런 식으로 스포 강도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 노란색 불빛, 빨간색 불빛은 단수 조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수, 스포 강도. 그리고 노란색 불빛은 노란 불빛은 바깥쪽에 불빛이 도우면 수동이고요. 수동일 때 이거 가지고 이제 탁 이쪽 부분 충전 포트 있는 C타입 충전 포트 있는 옆에 이거 가지고 탁탁 눌러주면 수동할 때 노란 불빛이 스위치 가까이에 있을 때 이쪽에 있을 때 수동으로 이 버튼 가지고 스포츠 칠수 있고요. 안쪽으로 가면 자동 스포 갖다 대면 몇초 후에 스포츠 딱 치지는 역할이고요. 이 제품의 권장 니켈 플레이트 티끈에서는 0.1T에 0.1리티가 권장이에요. 그만 여부 이야기하면 0.15T 이상 스포 치기에는 좀 좋지는 않다는 거겠죠. 당연히 요 니켈 플레이트가 0.1T 거예요. 저는 보통 0.15T 주력으로 쓰거든요. 그 부분 가지고 가능한지 한번 나중에 스포츠 테스트 해볼 거고요. 최대 스포 강도는 600A 하거든요. 사용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용 설명서에 보면 600A라고 되어 있고, 요 옆에 거, 파란색 불빛 노는 거는 한 칸일 때는, 남았을 때는 배터리가 10% 이하, 두 칸일 때는 배터리가 10%에서 15%, 세 칸일 때는 50%에서 75%, 네 칸일 때는 75에서 100% 정도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스폿은 배터리 만충하고 난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0.15T고요. 이거는 같이 공급한 0.1T짜리입니다. 요 기계에다가 이제 스포츠 한번 치볼게요. 저는 이 부분은 글라인더 가지고 좀 갈았어요. 제가 원하는 양에. 전원을 켜고 자동으로 넣고 1단으로 먼저 여기 스포츠 한번 치볼게요. 칼날에다가. 스포츠 치고 난 다음에 열화 현상이 나면 안 됩니다. 1단입니다. 쳐졌고, 2단, 3단, 4단, 5단, 6단. 그 다음 반대쪽에 0.15T, 1단, 2단, 3단, 4단 쳤고, 5단, 6단. 이런 식으로 스포 쳐졌는데, 0.1T 같은 경우는 6단까지 쳐도 열화 현상은 안 보여요. 제가 보면 칼날에다가 스포츠 칠때 6단에서 약간은 비치는데 그렇게 빛이 이 정도는 충분히 사용하기 문제없거든요. 0.15T 6단 정도가 돼야지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 것 같고요. 0.15T는 일단 권장이 0.12T까지니까 근데 0.6T까지 보면 열화 현상은 별로 안 생기면서 스포츠 괜찮게 쳐졌어요. 근데 칼등에다가 염습은 하는데 실제 이런 데다 칼등에다 집으면 이렇게 뜨면 다 떨어져요. 웬만하면 이렇게 치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칼등에 치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스포츠 치보려면 가장 좋은 거는 배터리에다가 바로 치버리는 게 좋은데 염습할 때는 그냥 이렇게 니켈 플레이트 0.1T 두 겹을 겹치 가지고 하고 0.15T 이런 것도 두 겹을 겹치 가지고요. 공간이 없도록 해 가지고 여기서 좀 염습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배터리에다 스포츠 치기 전까지는 한번 이렇게가 두 겹을 겹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0.15T 일단 쳤어요. 0.15T 2단 0.15T 3단, 4단, 5단, 6단. 오, 뒤에까지 데미지 가는데요. 뒤에 상태 보면 0.15T 한 4단부터 한번 궁금해지네요. 여기 또 다시 0.1T 1단, 0.1T 2단. 오, 2단이면 충분하겠는데. 3단. 4단, 5단, 5, 6단. 0.1T 두 겹으로 스포츠 치본 거예요.
보면 제가 3단까지는 괜찮은데 4단 이상은 두 겹을 치실 때 여하 현상이 약간씩 보입니다. 근데 크게 이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여하 현상이 좀 보이고 스포츠인데 0.1OT 여기는 6단 정도 가야 되겠죠. 스포츠 치시려면 지금 스포트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두 겹을 치가지고 여기에 맞는 스포 단수 가지고 약간 밑에 안 그러면 비슷한 단수 해가지고 직접 이거 테스트 해보면 배터리에 그지 맞더라고요. 제 경험상 지금 여기 보면 3단까지는 그냥 잡아당겨도 막 풀려요. 0.1OT 아 6단까지는 막힘안 주고 당겨도 풀리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0.1OT에는 스포츠기가 힘들다는 거. 여러 현상은 나는데 0.1T는 0.1T 치려면 6단에서 해야지 여기 찢어져요. 당겼을 때. 0.1T 이렇게 찢어집니다. 당겼을 때. 제가 이 스포기 종류를 되게 많이 스포츠를 해본 경험상에 이 제품은 0.1T, 권장에서 나왔던 0.12T까지는 스포츠 치면 될것 같아요. 두 겹을 붙였었는데 두 개가 딱 당겨가지고 떨어지는 게 찢어지는 게 6단에서 0.1T 6단에서 찢어지거든요. 그럼 이 정도가 맞다고 보시면 돼요. 배터리에 안 치봐도 제가 진짜 많이 이런 종류 쳐봤거든요. 스포. 제가 한번 더 테스트 해봤는데 배터리까지 테스트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기계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유튜버들이 와 가성비 좋다고 휴대하기도 좋다고 막 그렇게 소개하더라고 이 제품을. 근데 제가 구매한 제품만 이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잘못할 수도 있겠죠. 가격은 저렴해요. 가격은 저렴한데 일단 제가 느끼는 거는요. 이 제품은 이 제품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기준입니다. 스포츠 친다면 니켈 플레이트 0.1T만 딱 치면 될것 같아요. 고방전 말고 일반 방전. 그러니까 전동 드릴 뭐 그런 데 사용하는데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집에 무선 제품 있잖아요. 배터리 니플라 할 정도. 고방전은 고출력은 출력 안 하는 제품들. 그 정도. 자, 18650 전압 없는 거 준비했습니다. 전압 없고 완전 방전됐고 그 옆에 것도 재보면 전압이 완전히 방전됐습니다. 이렇게 전압 없는 거 가지고 염습하셔야 됩니다. 그 옆에 준비한 거는 이 약간 폭큰 거는 0.1T, 여기는 0.1OT입니다. 여기서 한번 그때 해봤던 최고 강도 플러스 단자로 이게 0.1OT 한번 스포츠 볼게요. 이렇게 이제 플러스 단자 쪽에 스포츠를 쳤습니다. 막 떨어져요. 최고 강도 해봐야 다시 한번 쳐볼게요. 마이너스죠? 해봐야 마이너스 쪽은 좀 괜찮네요. 강도 치보니까 마이너스 쪽은 그것도 떨어집니다. 금방 최고 강도이기 때문에 0.1OT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플러스 단자가 전압이 이게 좀더 강도가 세야 되거든요. 좀 약합니다. 그럼 0.1T 가지고 강도를 4단 정도 넣어볼게요. 측정한 강도 자기 기계마다 약간씩 틀리거든요. 플러스 4단에서도 약간 약하고 느낌상 6단까지 가야 될것 같아요.
6단 정도 가야지 어느 정도 강도가 나옵니다. 스포츠인 부분이 열화 현상도 없고 마이너스 쪽에 야, 0.1T도 약한 느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느낌은 0.1T 정도 이상 스포츠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일반 분들 고출력 아니면 0.1T 가지고 서면 되겠지만 전동 배터리 청소기 그런 데 서기에는 이 스포츠 0.1T 이상은 무리일 것 같아요. 강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전선을 더 두꺼운 거 좀 바꾸면 좀 강해집니다. 근데 휴대용을 들고 다니기는 좋은데 0.1T 정도 스포트 치는 거에 만족해가지고 사용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계획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한번 0.1T나 0.15T 괜찮으면 여기 한번 스포츠 다 치보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저는 0.1T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계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계 가지고 휴대용으로 배터리 들고 다니기 좋고 다 좋은데 0.1T 정도만 스포츠 치면 사용하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까. 근데 그 이상은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실제로 0.15T 같은 경우 스포츠 해보니까 너무 약해요. 그러면 좀 강하게 하려면 이런 전선 같은 거 좀 더 두꺼운 거 바꾸면 좀 스포츠는 더 강해집니다. 근데 다른 분들이 소개하는 것처럼 가성비가 엄청 뛰어나다. 오, 좋다. 그런 느낌은 맞지는 못하겠네요. 저는. 그렇지만 있으면 뭐 고출력 아닌 일반적으로 배터리 폐가 안 되는 0.1T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